안녕하세요. 이번에 여러분에게 맨델레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기회자동차학과 시스템학부 14학번 박성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맨델레이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네이버나 구글 검색창에 영어로 MENDELEY 맨델레이를 검색하게 되시면 웹사이트에서 맨델레이를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맨델레이를 다운로드해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다운로드를 누른 후 자신의 OS에 맞게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하시는 동안 간편하게 공짜로 등록을 하시면 좀더 빠르고 편하게 맨델레이에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기존에 맨델레이에 가입해 놨으므로 바로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레퍼런스 매니저가 인스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워드가 인스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참조에 맨델레이와 워드가 연동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인스톨 나우를 누르게 되면 워드가 꺼지면서 워드와 맨델레이가 연동됐다고 표시가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에 들어가시면 아까 전에 없었던 맨델레이가 워드에 연동이 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맨델레이와 워드를 연동시켰으니 맨델레이의 논문을 저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논문을 저장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올 다큐멘트 이쪽에 논문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논문을 저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좌측 상단에 리터레처 서처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찾고자 하는 논문에 대한 제목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의 논문의 제목을 입력을 합니다. 저는 리튬에 대해서 검색을 하였고, 이렇게 리튬에 대한 다양한 논문들이 검색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 리튬이온 배터리 물질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우측 상단에 이 논문에 대한 정보가 제공이 되고, 그리고 이 논문을 저장할 때 Save Reference를 누르게 되면 Saved to Library라는 표시가 뜨면서 올 다큐멘트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파일을 직접 저장하는 방법인데, 여기 Add를 클릭해 줍니다. Add를 클릭해 주면 이제 자신의 데스크탑 내에서 논문을 찾아서 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논문을 찾아놨고, 그리고 이 토프심스를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이 토프심스를 클릭 후 열기를 누르시면 맨델레이에 저장이 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이제 인터넷에서 직접 찾는 방법입니다. 이제 맨델레이와 인터넷을 연동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맨델레이 좌측 상단의 툴에 들어갑니다. 툴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다양한 것들이 노출이 되는데, 이 중에서 웹 임포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웹 임포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새로운 창이 노출이 되는데, 이 창에서 맨델레이와 자신이 사용하는 웹사이트를 연동하시면 됩니다. 저는 크롬을 주로 사용하므로 크롬으로 맨델레이를 연동해 보겠습니다. 크롬을 클릭하게 되고 이제 좌측에 새로운 창이 뜨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인스톨 크롬 브라우저 익스텐션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크롬에서 사용 가능을 클릭할 때 크롬 사이트에서 크롬의 사용 가능을 눌러 주셔야 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어나 파이어폭스 이것으로 들어간 다음에 크롬에서 사용 가능을 눌러 주면 크롬 다운로드 하라는 표시만 계속되게 되므로 크롬에서 이 사이트에 접속 후 크롬에서 사용 가능을 눌러 주셔야 합니다. 이제 이 사이트 주소를 복사 후 크롬에서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크롬의 추가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추가하시겠다는 문구가 뜨고 확장 프로그램 추가를 눌러줍니다. 확장 프로그램을 추가를 눌러주면 이제 검색창 우측 상단에 이제 맨델레이가 크롬에 추가됐다는 표시가 뜨게 됩니다. 이제 이 맨델레이 아이콘 한번 눌러 주겠습니다. 이렇게 클러도 아무 반응이 없을 땐 새로 고침을 해줍시다. 이제 새로 고침을 해줬더니 이런 화면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화면이 노출이 되면 Get Started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새로운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로그인하셔야 이제 크롬 웹사이트에 맨들레이에 대한 로그인 정보가 입력되면서 이 맨들레이에서 저장한 것들이 아까의 그 맨들레이 여기에 저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맨들레이 로그인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 화면을 뜨기 전에 먼저 자신이 사용하는 논문 사이트에 들어가 줍니다. 논문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까처럼 자신이 찾고자 하는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는 다시 리튬에 대해서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창이 뜨게 되고 자신이 찾고자 하는 논문을 찾은 뒤에 맨들레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논문들이 검색이 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자신이 아까 찾고자 했던 논문을 찾은 뒤에 그 논문에 대한 제목을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여기서 본인이 저장하고 싶은 논문을 클릭한 다음에 Add to 맨들레이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레퍼런스가 체크가 표시가 되고 이제 맨들레이 창에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안돼 있는데 이 상태에서 여기서 Async 이 표시를 눌러 주시게 되면 이렇게 로딩 화면이 뜨면서 이제 방금 추가했던 이 논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맨들레이의 연동과 그리고 맨들레이의 저장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을 알아보았고, 네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네 번째 방법은 자신이 찾고자 하는 논문을 도저히 찾을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논문인지 이름과 저자와 그리고 출판 날짜와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지만 도저히 논문을 찾을 수 없을 때의 방법입니다. 이제 Add 옆에 화살표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을 클릭해 주신 후 Add Entry Manually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화면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들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는 일부만 적었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들을 빼곡히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이브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세이브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저자와
그다음에 타이틀 제목, 그다음에 출판 날짜와 어디서 출판됐는지 그거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이제 노출이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